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BT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7일 오후 5시 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3681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BT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이란 카페의 쿠폰 도장이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포인트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축을 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휴사에게 솔루션 형태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MBT 사업은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기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모바일 포인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 소재를 시청하거나 특정 행동을 완료하면 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받는 사업 구조를 의미합니다. 광고주는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고요. 이용자는 자발적인 광고 소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모바일 포인트 쇼핑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제공받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판매자는 단기간 내에 자신의 상품의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받게 됩니다. 기타 서비스는 이제 사업 모델의 다각화와 도메인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노랑 브라우저와 더키즈 라이브, 스몰 바이트 등을 개발 운영하면서 사용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어요. MBT는 이용자가 모바일 경험 속에서 포인트와 콘텐츠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광고주와 플랫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MBT만의 독자적인 포인트 에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플랫폼에서 광고 시청, 상품 구매, 콘텐츠 소비 같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다방면에서 활용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종목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 2,5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필두로 더퀴라, 노랑, 캐시피드, 에디슨 오프월 같은 이제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 운영 중이에요. 에디슨 오퍼월 쪽에서의 쇼핑 거래액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언택트 국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게임 업종 포인트 광고 또한 언택트 국면에 큰 수혜를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생활 트렌드가 앞으로 정착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꾸준한 상승 예상돼요.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무려 168%의 성장률을 보여서 질적인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기대해 봄직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이버 웹툰 쿠키 오븐을 운영하기도 해서 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검토하면서 다시금 장대양봉을 기록한 바도 있죠. 예. 자, 그럼 MBT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478억, 발행 주식수는 848만주, 유동주식수는 450만주 뭐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매출액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도 좀 적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냐면 이제 MBT는 사실 플랫폼 서비스 업체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플랫폼을 쓰게 하는 건 성공했는데 그러면 돈을 주면서까지 이제 저기 플랫폼을 쓰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돈 버냐? 광고죠, 광고.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여행업종 광고들을 이제 많이 여행업체들이 광고를 많이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체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하늘길 자체가 막혀서 직원들 월급도 밀렸는데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광고를 한들 의미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 수입들이 싸그리 빠지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그렇게 큰 매출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원래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어야 했는데 B2B라고 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의 이제 전자상 거래 시스템이 좀 이제 활발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좀 상쇄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오른 이유는
전환상환 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금융수익과 이연법인세 효과. 요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상황 보면 MBT 보시면 요 쿠팡이에요, 쿠팡. 왜냐면, 이 쿠팡 관련주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MBT에 가장 많이 좀 광고를 넣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쿠팡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쿠팡이 지금 미국 시장에도 상장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그거 여파로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MBT 자체의 모멘텀도 좋아서 되고 있거든요. 49,000원과 26,680원, 선 여기는 다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살짝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오르려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좋다고 봐요. 이거 자체가. 네. 뭐, 예. 이런 자체가 시도되는 거 자체가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안 오를 종목은 죽어도 이런 수급 안 나옵니다. 예. 일단은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일단은 이런 게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물량을 소비를 해내면은 이제 대세 상승도 이제 가능하겠죠. 예, 근데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언제의 문제죠. 예. 이상 MB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AP 투자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계신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배너가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선 노란색, 아니 저기 초록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오늘 저기 2021년이니까 요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딱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밑으로 쭉 나와요. 네. 이제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5월 3일에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7시 8분부터 인사 말씀드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것들, 요런 거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또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쭉 이제 갔다가, 자, 월요일 시장,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진공, 현재가 1180원 기준 매수, 뭐, 1차 목표가 1215원, 손절가 1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3개 정도 해주셨네요. 네, 파라텍, 한일진공, 그리고 이제 XINC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부가적인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뭐 VIP 같은 이제 이런 것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